여기는 창원에 있는 주남 저수지입니다. 일단 맛있는 노랑발도요, 깜짝도요, 뭐 이런 새들은 나그네 새입니다. 3월과 5월, 9월과 11월에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 새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철새 도래지 중의 한 곳입니다. 해마다 제두루미가 500개체가, 큰 고니가 2,000개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양세대 철새 월동지입니다. 동양세대 철새 월동지. 람사르 문학관은 2008년 10월 창원에서 주최된 10차 람사르 총회를 기념하고 주남 저수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습지의 문화적 중요성을 전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람사르 문학관은 주남 저수지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5시 30분까지네요. 5시 30분 지났나, 그죠? 그렇네. 또 안쪽으로 들어가시려면은 5시 30분까지 오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지는 못하겠네요.
Thank you.
사막이 불. 사막이 불. 주남조수지입니다. 번호 많이 해요. 자, 여기는 주남조수지. 네, 저기 수생식물 관찰하는 곳입니다. 수생식물 관찰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걷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산책하기가 아주 좋네요. 철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해오라기, 이렇게 생긴 것은 해오라기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철새들이 없군요. 철새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나요? 겨울철가 물총새. 주남조수지에 자전거 대여해주면 되겠네요. 자전거 한번 타볼까요? 자전거 상품 좀 봐주세요. 고니
검은 머리, 오목 눈이 이런 새들은 가이드님, 오늘 여기가 마지막 코스예요? 그렇죠? 소백노 이런 새를 보면은 정말 좋겠어. 이 새는 여름철새 텃새. 유엔공원에서 봤어요. 예, 오늘 새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를 찾으러 갑시다. 새를 볼 수가 없어요. 만안경으로 보면. 은근기 보라색 은근기. 새가 날아든다. 새 주변 만수하게. 새 기러기. 기러기 노래는 달 밝은 밤에 기러기들이 잔소리 맞으면서 어디를 가나요. 아. 좋습니다. 역시 자연은 좋아요. 새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좋다는 뜻이겠죠? 네, 여기는 대한민국 백노. 야, 백노. 꽃은 무슨 꽃일까요? 꽃은 무슨 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꽃을 마세요. 원앙. 원앙새. 원앙새.
제 드론. 주차장이 있네요.
저 꽃이 뭔데? 어? 연기비 꽃 알게. 연기비가. 전에 우리 악양 갔을 때. 근데 해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네. 민물 가마오지. 잘생겼다. 민물 가마오지. 광택이 있는 검은살. 멋있겠다, 보면. 새 유튜브 보니까 계속 새만 찾으러 다니대. 점점 강물이 노을에 물들고 있다. 이게 유채꽃 씨가 아닐까요? 맞죠? 내려가 볼까요? 끝까지 가 볼까요? 내려가 볼까요? 끝까지 갔다가 내려가. 논병아리라는 게 있네. 논병아리. 있네. 논병아리. 항로. 와, 항로 너무 잘생겼어요. 항로. 외가리.